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향 출신 오준환 의원입니다. 그동안 먼저 K컬처밸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진행해 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여야 간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 주신 양당 대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 진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김정은 지사님께 신속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 방식은 공용 방식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를 포함하여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사업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17% 이상의 공정률을 보인 아레나 건립 사업을 포함한 일부 부지는 원형 그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레나를 포함하는 스튜디오, 테마파크 조성 부지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구역을 재조정하여 민관 합동 방식으로 2025년 상반기 내에 재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개발 계획으로 재추진한다면 또다시 사업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전략계획을 재조정 및 수정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CJ 주도하에 17%나 공사가 진행된 아레나 건설 사업 등 스튜디오, 테마파크 부지와 아직 손도 못 댄 상업, 숙박, 관광시설 부지를 K컬처 사업, K컬처 밸리 사업으로 별도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성 확보를 위한 투트랙의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아레나 건설 사업은 민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공 참여를 통한 안정성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머지 아레나 건설 사업을 제외한 부지는 K컬처 밸리 사업을 경기도 도시주택실에서 새롭게 재정비하셔서 누구나 탐낼 수 있는 빨간 사과로 만들어 공영 개발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 추진 과정에 고향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존의 방식으로는 고향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역 주민들이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언제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상설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30여 년 전 울산에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도 LH 주도하에 시민협치위원회를 두었다고 들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 위원회도 시대정신에 맞춰 관심 있는 신청인들 중 100여 명의 위원들을 컴퓨터로 무작위로 뽑아서 6개월 단위 무기로 활동하게 하여 시민협치위원회를 통해 의견도 듣고 전달하는 채널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제 아레나 건설 사업과 K컬처 밸리 사업은 경기도의 대표 사업이 되었습니다. 고양시와 고양 시민의 명운과 함께 김동연 지사님의 미래까지 함께 짊어지고 갑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경기도, 민간 사업자, 주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했던 협약 해제가 경기도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고향 아레나 건설 사업과 고향 K컬처 밸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민, 관, 그리고 시민이 함께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